삼성에서는 이제 제가 기술분석 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경찰견 종합훈련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JTBC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 힐러호텔에 취업하게 된 파라스파라 서울 출국 공무원이 된 홈튼에서 데뷔하게 된 에버랜드 사역사로 서울 강북경찰서 스포츠 국립과천과학관 랜드 조선소재 KBS 마블 성문환 CC 서울원 디저트 카페 저는 현재 영화 드라마 공장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수님들과 커리큘럼 학력보다는 실력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국내외 대회를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대부분 현직에 계셔서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해줘서 얻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실습하는 시간이 정말 남다르게 많은 학교라서 2년 동안 한 8개 정도 자격증을 땄던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 자체도 아예 다르고 이론이 아닌 그 실무적인 업무가 특히 도움이 제일 많이 됐었어요. 졸업을 했을 때 바로 이 현장 투입 가능한 실무자가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